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해남군이 겨울철 전지훈련을 위한 선수들의 열기를 담아내며 스포츠 마케팅 선두주자로 스포츠 명품 고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. 이는 해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서도 따뜻한 날씨와 맛있는 음식,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내세운 꾸준한 대외 홍보를 한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. 해남군 우슬체육공원 내에는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구장, 3면의 축구 전용구장, 전국 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슬체육관과 동백체육관, 수영장, 펜싱체육관, 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. 또한 웨이트 트레이닝장, 우천시에도 훈련이 가능한 현대식 탈레인 실내 육상경기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올해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신규로 건립되고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. 전지훈련팀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및 수송 지원, 서울 소재 병원과 협약을 통한 재활 캠프를 운영, 선수들의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. 군 관계자는 한반도에 시작 해남에서 전지훈련을 한 선수들이 국내 대회는 물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해남에는 1월 말 기준 11개 종목 153개 팀, 2,400여 명의 선수들이 훈련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